네, 안녕하세요. 국민콜 120 심의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추석 차표를 못 끊었거든요.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콜에서 코레일로 바로 한번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대신 끊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당 서비스는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로 바로 한번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신 잠시만.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제대로 좀 끊어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움드리고 싶지만 직접 저희 쪽에서 연결할 수 없는 상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바로 한번 연결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줘봐. 네, 상담사 신민섭이라고 합니다. 110의 정식 명칭, 그리고 하는 일이 뭘까요? 국민콜 110이며 국민콜 110은 316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요 행정기관과 16개 비긴급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부기관과 관련된 각종 민원 상담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0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만여 건의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취약 시간대에도 항상 국민 곁에 있습니다. 국민콜 110은 정부 소관 업무에 대한 상담은 안내가 가능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접 신고 접수는 어렵습니다. 신고 접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나 증빙 자료 등을 해당 신고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되고 처리 절차나 신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 신고 기관으로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건들은 위택스나 지방세 같은 세금 관련 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각종 민원 서류 안내 서비스인 민원24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동물 유기신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찰 민원 같이 비긴급 기관 신고건도 많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좀 웃는 상입니다. 민현이의 자녀가 학교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그런데도 학원 시간은 꼭꼭 지킨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서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전문기관으로 한번 연결시켜 드려 볼까요라고 해서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연결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민현이의 자녀는 학원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지금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던 기억에 남는 상담이었습니다. 110은 365일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 실시간 채팅, 그리고 화상 수화로도 상담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서비스인 국민톡 110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먼저 화상 수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토크 전화기를 이용한 화상 전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부인원 안내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화상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를 설치하신 다음에 모바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토크 화상 전화는 070-7451에서 9011번부터 9013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추석, 설날, 국경일에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약국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고속도로 교통 이용 상황 등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가위 행사에 대해서도 정보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 110은 모든 민원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국민의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